어제는 오후에도 하늘이 다소 우중충했습니다. 오늘은 쾌청한 하늘에 눈부신 봄 햇살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오늘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 바깥 활동하기 아주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름 한점 없이 맑은 날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7도까지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집니다. 여벌의 옷을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방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지만 점차 모두 사라지겠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현재 기온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내륙은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도 10도를 오르내립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대부분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따뜻하지만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지만 이 바닷물의 높이 자체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와 안전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비예보 없이 맑지만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기온은 크게 올라서 주말에는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